야,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. 아니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해줘? 나는 네 편이야. 다 너를 위한 거야. 야, 내가 그래, 오케이. 내가 뭐 너한테 심한 말 한 거는 내가 미안한데 네가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. 원인은 너야. 뭐 이런 식이죠. 이거 흔히 쓰는 언어거든요. 상대방을 마치 자신의 심리적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. 누군가는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악순환의 고리. 바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. 이게 뭐 어디까지가 가스라이팅이고 어디까지가 아닌 건지 이거 구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거죠. 영준 씨. 네. 그 누가요? 혹시 영준 씨의 평소의 어떤 성격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보고 네. 아, 넌 좀 너무 예민한 것 같아.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얘기를 한다 쳐요. 네.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? 아니면은 아,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뭔가 저는 일단 받아들여요. 받아들이고 어 그래 네가 보기엔 내가 예민하구나. 그냥 그러고 말죠.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그런가? 아 내가 그래? 뭐 이 정도 그냥 리액션을 할 것 같아요. 그리고 크게 막 영향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일단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의 대답은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좀 바뀔 것 같아요. 좀 고쳐봐. 왜 좀 사람 너그러울 줄도 알아야지. 그러면. 그것도 그냥 그럴게. 그냥 그러고 마는 편이에요. 잘 신경 안 씁니다. 대화가 좀 재밌게 진행되지는 않는 편이네요. 네, 그렇죠. 그 가스라이터들이 그 피해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래요. 넌 어떤 것 같아? 넌 이런 사람인 것 같아. 이런 말들. 근데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? 뭐 꼭 가스라이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이건 분명히 나를 위한 말일 거야. 뭐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이게 뭐 어디까지가 가스라이팅이고 어디까지가 아닌 건지 이거 구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지 한 번쯤 의심해 볼 수 있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거죠. 그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. 공감대를 만들어서 은밀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내 삶에 스며든다는 겁니다. 어디까지나 내 편일 것처럼 날 위해 모든 걸 해주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. 그 단계에서는 이제 되게 잘해주는 거죠. 따뜻하게 대해주고 돌봐주고 넌 너무 귀하다. 넌 참 소중해.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 어디에서도 이런 대접을 못 받을 것 같아. 이 사람은 날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. 일단 그렇게 믿음이 형성되는 거죠. 그렇게 믿은 다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이 가스라이터를 생각하게 되겠죠.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조금씩 고립이 이제 되는 거예요. 바로 이게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의 두 번째 공동 패턴입니다. 모든 관계를 끊고 고립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떤 리소스가 없어야 돼요. 인적으로 서포트를 받거나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도록 개인을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. 근데 그 고립은 꼭 심리적인 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뭐 경제적인 고립도 시킬 수 있고 뭐 사회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뭐 나쁜 이야기를 퍼뜨려서 고립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여간 고립이 되고 나면은 사실은 나쁜 대우를 받아도 사람이 좀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잘못한 거야?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잘못해하는 거야?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행동을 뭔가를 했을까? 왜냐면 정말 잘해줬던 사람이잖아요. 이렇게 잘해줬던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걸 보면 아 내가 뭔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아. 건강한 지인들이 있다면 아, 그거는 그 사람이 너무 과해. 그리고 너 그렇게 느끼는 거는 이거 건강하지가 않아. 말해줄 수 있겠지만 고립이 되면 자기 혼자 이제 그거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.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의 세 번째 공통 패턴입니다. 바로 심리적인 갑과 을, 상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. 약간의 주종관계에 가깝죠. 그래서 가해자를 좀 이상화하면서 가해자에게 자신의 판단이나 삶의 기준 같은 것들을 의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보이는 공통 패턴 네 번째, 자기가 원하는 대로
조정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탄탄한 토대가 형성됐다고 이제 형성된 단계가 되면 가해자 자신의 생각을 진실이나 진리와 같이 포장해서 주입을 하고 제시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을 좀 불신하게 되고 가해자를 좀 이상화하면서 더 매달리고 의존하게 되는,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종속이 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. 만에 하나 여러분들도 이게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때 이런 가해자들의 공통된 패턴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 인간관계를 다 정리하게 만들어서 오로지 자기에게만 의지하게 한다면 그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.